바깥쪽으로 이동해 주세요. 그쪽으로 이동하지 마세요. 제가 처음에는 고장마차를 처음을 시작했어요. 고장마차 하다가 뭔가 계속 서 있는 게 재미가 없어서 이동마차를 한번 해볼까? 너무 재밌더라고요. 한 선수를 계속 따라다니면서 공기 계속 따라다니는 게 굉장히 즐겁고 KLPGA이면 KLPGA 경비원분들도 저희에게 도움을 많이 주시고 그리고 투자하는 데는 커피나 방송적으로 전혀 저도 팔이기 때문에 만약에 대회 일정이 생겼다 여기 와달라 하면 가능하고 선수들이 버디를 하거나 어쩌다 이글이 나오는데 카드를 쓸 때는 막 짜릿함이 있잖아. 내가 이것 때문에 이걸 하는구나. 걸릴 수는 따로 없어. 어느 순간에 대회를 통제를 해야 된다. 오랫동안 경험을 해서 선수 목소리가 커지거나 하는 경우는 별로리 보면 다치거나 위험한 상황이 생길 수 있거나 공격 방해될 수 있을 때만 귀를 살짝 크게 해서 티업을 하려고 기다리고 있었는데 어떤 별로리 분이 계속 잔디 쪽으로 올라가자는 겁니다. 근데 저희가 그쪽으로 올라가지 말라고 했는데 저희한테 누가 뭔데 우리한테 이렇게 통제를 하냐, 우린 동네 봤는데 너희가 뭔데 나한테 이렇게 말을 하냐, 아니면은 일단 반말부터 하시는 대로 저희가 그리고 존댓말을 다 분발하지 마시고 저희 통제를 따라주셔야지 경기 플레이에 방해가 안 됩니다. 이런 식으로 말씀해요. 킥박스 주변에는 아무도 올라갈 수 없어요. 거기는 선수 캐디 내에는 지나갈 수 없는 거예요. 갤러리 분들이 중간을 밟고 지나가시면서 갤러리가 그쪽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그쪽으로 지나가시면 안 됩니다. 몇 번 외친 다음에 계속 그쪽 오시길래 그쪽으로 오시면 안 돼요. 이렇게 외치게 된 거예요. 저도 그렇고 뒤에 팀 선수가 있기 때문에 지나가서 안 좋아요. 그런데 그대로 그냥 무시하고 열 몇 번 그대로 밟고 지나가서 킥박스는 아니지만 오핑 안쪽으로 아예 도모가서 보시는 분들이 있어서 그런 분들은 저희 그냥 애교 수준으로 그냥 만약에 선수 그게 방해가 안 된다 싶으면 저희는 그냥 봅니다. 조금은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선수들은 여기에 선수 2년도 달려있고 10년도 달려있고 많은 게 달려있는 쪽인데 진상 갤러리 몇몇만 입장이 안 돼도 되게 원활한 진행이 될 수 있다. 열의 아홉이 아니라 100에 99명은 굉장히 잘했죠. 뭐 선수들은 서로 잘 챙겨보시는 거 같고 남자분들도 높이 일본분들이 오셔서